자, 토용돌이 갑시다. 과학 지식문이기 때문에 원리 역시나 중요합니다. 과학적 원리. 그리고 이 글은 이제 뒷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얘를 기술에다가도 집어넣어요. 기술. 그래서 그 원리가 기술에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요거 분명히 이제 그러면 실 예시가 주어지겠죠? 뭐 청소기면 청소기, 뭐 무슨 기계 장치면 무슨 기계 장치, 작동 원리를 이제 묻는 문제가 있죠. 뒤에 보시면은 이제 먼저 잠깐만 체크하고 넘어오면 요런 문제, 요런 문제 괜찮죠? 됐죠. 어차피 본문에 없는 내용 가지고 묻진 않습니다. 다 본문에 있는 내용 가지고 설명 가능한 부분이니까 본문을 제대로 보셔야죠. 표시하면서 갑시다. 자, 물이 담긴 욕조에 마개를 빼면 물이 배수구 주변에서 회전하면서 소용돌이를 일으킨다. 문제 없네요. 뭐 당연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관측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죠. 배수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빨려 들어가는 속도의 크기가 0에 가깝고 가까울수록 빨라진다. 이거 문장 구조가 딱 문제 형태 아니야? 배수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속도가 0에 가깝대요. 그리고 배수구 중앙에 가까울수록 속도는 빨라진대요. 됐죠? 자, 보세요. 원운동을 하는 물체의 이동 거리, 즉, 코의 길이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비율을 원주 속도라고 하는데요. 원주 속도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등장했어요. 그죠? 이게 뭔지는 이건 거야. 더 이상 깊이 뭐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원운동을 하는 물체가 얼만큼 이동하냐 이거잖아. 됐죠? 자, 이걸 원주속도라고 하는데 욕조의 소용돌이 중심과 가까운 부분에서 최대 원주속도. 보셔? 소용돌이 중심과 가까운 부분은 최대 원주속도. 가까운 부분 최대 원주속도. 끊어주시고요. 소용돌이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서 반지름이 커지면 원주속도 감소. 괜찮습니까? 됐나요? 두 개가 같은 얘기예요, 지금. 봐봐. 멀리 떨어지면 속도의 크기가 0에 가깝고 가까울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자, 중심에 가까우면 최대 원주속도고. 됐죠? 중심에서 멀어지면 원주속도가 감소한다. 똑같은 얘기잖아. 그렇죠? 두번 반복한 거예요. 말만 바꿔서. 간단하게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죠. 그렇죠?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그렇죠? 첫 번째 문단에 지금 나온 개념이야. 됐나요? 여기다 쓸까? 여기다 할게요. 거리랑 그 다음에 원주속도. 두 개의 관계죠? 괜찮아? 자, 무슨 얘기야?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는 거리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죠? 원주속도는 내려가는 거고, 그죠? 반대도 생각해야 되죠? 반대. 거리가 가까울수록 속도는 올라가는 거고. 괜찮습니까? 됐나요? 자, 내가 이전에 우리 정규 때도 얘기했어요. 올라간다, 내려간다의 개념은 증가, 감소, 커진다, 작아진다, 높아진다, 낮아진다. 그죠? 증가한다, 감소한다. 그죠? 여러 가지 말로 다양하게 변형이 돼요. 그죠? 그래서 꼭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됐죠? 최대 원주 속도, 최소가 된다. 됐죠? 비슷한 맥락이잖아. 됐죠? 그 정도 내용. 자, 이러한 소용돌이를 자유 소용돌이라고 한대요. 첫 번째 문단 지금 자유 소용돌이 얘기했네요. 괜찮습니까? 자유 소용돌이 얘기했습니다. 자, 배수구로 들어간 물은 물체의 자유 낙하처럼 중력의 영향 아래 물 자체의 에너지로 운동을 유지한다.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죠, 계속. 첫 번째 문단 지금 자유 소용돌이 얘기했어요. 자, 내려갈게요. 이와 달리 컵 속의 물을
숟가락으로 강하게 휘젓거나 컵의 중심선을 회전축으로 하여 컵과 물을 함께 회전시키는 상황. 됐죠? 지금 첫 번째 문단에 있던 거랑 예시가 다르죠? 첫 번째 문단은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빨려 들어갈 때의 상황인 거고 지금 두 번째 예시 나온 건 컵을 이렇게 저을 때. 그렇죠? 다르죠, 지금? 외부에서 힘이 들어간 거잖아요, 이건 지금. 그렇죠? 자, 이때 원심력 등이 작용해 중심의 물 입자들이 컵 가장자리로 쏠려서, 됐죠? 더 끊어서 갈게요. 원심력이 작용하는 거, 맞죠? 그래서 컵 중심의 물 입자들이 컵 가장자리로 쏠리게 되고요. 그래서 컵 중앙에 있는 물의 압력이 낮아지고요. 가운데가 오목한 소용돌이가 만들어지고요. 됐죠? 굉장히 일상적인 사례를 과학적인 용어를 쓰니까 복잡해졌어요. 사실 이거 지금 이 얘기잖아. 컵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뭐 컵을 이렇게 돌린다거나 아니면 안에 넣고 휘저으면 물이 이렇게 되잖아. 그죠? 뭐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긴 했지만. 그죠? 과장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가운데는 쏙 들어가잖아. 그 얘기 하는 거죠, 지금? 어려울 거 없죠? 그렇죠? 자, 그때. 회전이 충분히 안정되면 물 전체의 회전 속도, 즉 회전하는 물체의 단위 시간당 각도 변화 비율인 각속도. 그렇죠? 원주 속도 아니야.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 나왔던 원주 속도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각속도는 뭐라고? 회전하는 물체의 단위 시간당 각도 변화 비율. 괜찮습니까? 엄연히 다르죠. 원주 속도랑 각속도랑. 자, 이게 똑같아져서, 그렇죠? 물 전체의 그 각속도가 똑같아진대요. 그래서 마치 팽이가 돌듯이 물 전체가 고체처럼 회전한다. 괜찮죠? 물이 이렇게 출렁출렁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같은 모양을 유지하면서 가운데가 오목한 형태로 그대로 돌죠. 물이 맨날 보는 겁니다. 그렇죠? 맨날 볼수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물은 팽이의 회전과 같이 끊어줄게요. 자, 회전 중심은 원주 속도가 0이 된대요. 중심은 원주 속도가 0이라네요. 됐죠? 그리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됐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끊고, 반지름에 비례하여 끊고, 원주 속도가 증가. 바로 닫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한번 체크해야겠다. 첫 번째 문단에 나왔던 애랑 지금 반대지. 괜찮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의 회전 운동이냐를 봐야 되는 거야. 괜찮죠? 이런 소용돌이를 강제 소용돌이라고 한대요. 강제 소용돌이 됐죠? 자유 소용돌이일 때, 강제 소용돌이일 때 다르죠? 자, 얘도 정리 한번 하자.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랑 원주 속도. 되냐? 자, 똑같은 맥락입니다. 화살표만 반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 원주 속도 증가한다 그랬죠? 괜찮나요? 반대로 중심이라고 한 얘기는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죠. 가까울수록 원주 속도는 내려가는 거죠. 괜찮습니까? 다시 한번. 자유 소용돌이 강제 소용돌이 달라. 괜찮습니까? 이게 왜요? 알바? 설명 안 해줬는데? 그냥 현상만 얘기해 주잖아. 그렇다라고. 됐죠? 왜는 고민하지 마세요. 과학 시간에 고민하세요, 그건. 국어 시간에 고민하지 마시고. 됐죠? 아, 진짜로 그래요, 매번. 과학적인 어떤 원리나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지, 이거는 그거를 우리에게 증명하라는 글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기해 준 것까지 사실과 정보를 그냥 체킹하세요. 거기까지가 국어 지문의 역할 끝이에요. 독해의 끝입니다. 됐죠? 내려갑시다. 이때 용기 안에 물이 회전 운동을 유지하려면 에너지를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아까 우리 처음 들어올 때 얘기했던 거네요. 젖든가, 그렇죠? 젖든가, 아니면은 돌리든가, 외부에서 물에다가 힘을 가해야 되잖아. 그래야 돌잖아. 됐죠? 배수구에 물 빠질 때 회전하는 건 우리가 그냥 가만히 냅둬도 회전해요. 자유 소용돌이는 그냥 가만히 내비둬도 생깁니다. 됐죠?
차이가 있네요, 그것도. 그것도 있네요. 외부에서의 힘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것도 있네요. 자, 세 번째 문단 갑시다. 자, 숟가락으로 컵 안에 강제 소용돌이를 만든 후에 숟가락을 빼고 일정 시간 동안 관찰하면 가운데는 강제 소용돌이가 생긴대요. 됐죠? 가운데는 강제 소용돌이고요. 주변에는, 이거 네모였냐? 동그라미였냐? 네모였어? 주변에는 자유 소용돌이가 생긴대요. 괜찮습니까? 자, 괜히 이거 바꾸면 안 돼. 객관식 선택지에서 슬쩍 바꿔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된답니다. 그럼 두 개가 이제 섞여 있다는 얘기네요.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를 랭킨의 조합 소용돌이라고 한대요. 괜찮죠? 이름이 되게 이상하죠? 랭킨의 조합 소용돌이. 예전에 내가 이거 수업할 때도 얘기했던 거지만 무슨 게임 아이템 이름 같아요. 됐죠? 알바? 그냥 조합 소용돌이라고 합시다. 됐죠? 강제, 자유, 조합. 됐죠? 확실하게 구분. 자, 이는 전체를 강제로 회전시킨 힘을 제거했을 때 바깥쪽에서는 원주 속도가 떨어진대요. 됐죠? 바깥쪽에서는 원주 속도가 천천히 감소하는 현상. 그리고 중심에서는 원주 속도가 유지된대요. 됐습니까? 유지야. 증가한다고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됐죠? 중심에서는 원주 속도가 유지되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는 원주 속도가 점점 떨어지고요. 됐죠? 됐죠? 홍보 가볼게요. 조합 소용돌이에서는 소용돌이 중심에서 원주 속도가 최소가 되고, 이거 체크해놔야겠다. 그렇죠? 소용돌이 중심에서 원주 속도 최소. 됐죠? 그리고 강제 소용돌이에서 자유 소용돌이로 전환되는 지점. 됐죠? 여기에서 여기로 전환되는 지점에서 원주 속도 최대래요. 괜찮죠? 됐습니까? 이게 뭐 거리가 멀다 가깝다의 개념이 아니네, 얘는 지금. 멀다 가깝다가 아니라, 자, 무슨 얘기야? 가운데는 강제 소용돌이고 바깥쪽은 자유 소용돌이잖아.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소용돌이가 강제에서 자유로 넘어가게 되는 그 경계 지점. 거기가 제일 원속도 빠르다고. 그렇죠? 다른 거 없네요. 중심부는 원주 속도 최소, 제일 느려, 가운데가. 자, 이런 걸 뭐야? 태풍의 소용돌이가 여기에 해당하답니다. 됐죠? 태풍, 말 그대로 태풍.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태풍의 눈. 중심부는 고요하다잖아. 그렇죠? 왜? 여기 지금 말하는 거대로 보면 중심부의 원주 속도가 최소니까 회전하는 그 속도가 제일 적으니까 고요하지. 대신에 어디가 제일 빠르겠어? 그 경계 지점. 태풍에는 분명히 강제 소용돌이와 자유 소용돌이가 교차하는 지점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소용돌이 이렇게 있을 때. 됐죠? 자연스러운 우리가 네. 가운데로 더 가까워지면 빠른데요. 네. 그래서 교점이 제일 빠른 것 뭐, 거기까진 모르겠어요. 같아요. 자연스러운 길은 가까워질수록 빨라지고. 아, 멀어질수록 빨라지고 가까워질수록 빨라지니까 거기 딱 겹치는 지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거기까지 뭐 굳이 막 만들어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그 지점이라고는, 근데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렇죠. 끊고 다음 문장 갈게요. 넘어갑시다. 자, 이러한 원리를, 자, 여기까지 이제 잘라놓고 나면, 문단을 아예 그냥 잘라주세요. 장면을. 잘라두고, 자, 분체 분리기라고 하는 기계 장치로 넘어가잖아, 이제. 여기서부터는 기술이에요, 이제. 그렇죠? 과학 기술 융합 제시문입니다. 그렇죠? 자, 분체 분리기는 기체나 액체의 흐름으로 분진 등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장치다. 됐죠? 이것도 보면 뻔하겠죠? 공기 빨아들이거나 액체 빨아들여서 막 겁나 돌리면서 뭐 이렇게 분리하겠지. 됐죠? 자, 혼합물에 작용하는 원심력도 이용하기 때문에 원심 분리기라고도 부르고요. 됐죠? 분체 분리기, 원심 분리기 뭐 같은 말. 그리고 공기의 흐름이
기상 현상의 사이클론과 비슷하여 사이클론 불리기라고도 한대요. 됐죠? 뭐 이건 뭐 넘어갑시다. 자, 예시 나오네요. 예시로 쓰레기용 필터가 없는 가정용, 산업용 사이클론 청소기. 이거 예시로 들었네요. 그리고 뒤에 있는 그림 있죠? 아까 우리 확인하고 넘어왔던 거. 그 그림이 이거겠네요. 여기에는 그리고 그 소용돌이의 원리가 적용됐고. 됐죠? 가봅시다. 자, 원통 아래에 원추 모양의 통을 붙여요. 됐죠? 그리고 원추 아래에 혼합물 상자를 둔대요. 됐죠? 그림이 나란히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나란히 있진 않잖아. 이따가 그림 볼 때 요 부분을 갖다 적용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 없죠? 자, 내부 중앙에는 별도의 작은 원통인 내통이라는 게 있대요. 지금 막 말이 여러 개가 있어요. 원통 있죠? 혼합물 상자 있죠? 내통이라는 것도 있죠. 이 장치 그지 지금. 됐죠? 혼합물을 함유한 공기를 원통부의 가장자리를 따라 소용돌이를 만들어 시계 방향으로 흘려 보낸대요.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네요. 바깥에서 빨아들인 공기는 먼지 같은 거 막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이렇게 돌려요. 됐죠? 그러면은 혼합물은 원통부와 원추부 벽면에 충돌하여 떨어져 바닥에 쌓인대요. 그렇죠? 밑에 혼합물 상자가 있으니까 거기에 담기게 되겠네. 됐죠? 여기까지 별 문제 없죠? 소용돌이 만들고 기계 안에서 벽면에 먼지들이 부딪혀요. 밑으로 떨어져요. 공기는 계속 돌고 공기는 계속 돌고 먼지는 벽면에 부딪혀가지고 바닥으로 떨어지고 밑으로. 대신에 이제 밑에는 그거를 받아놓는 혼합물 상자. 말이 좋아서 혼합물 상자지 그냥 그 쓰레기통인 거잖아. 먼지 바지. 자, 계속 가볼게요. 유입된 공기는 아래쪽 원추부로 향할수록 뭐뭐 할수록 나왔다. 아래쪽 원추부로 향할수록 원주 속도를 증가시킨대요. 그러한 자유소용돌이를 만든대요. 됐죠? 자유소용돌이 아까 우리 네모였나? 됐죠? 문제 없죠? 동그라미였나? 네모였죠? 네모 맞죠? 됐죠? 이 기계 안에서 원추부로 향할수록 원주 속도가 높아진대요. 됐죠? 그런 자유소용돌이를 만드는 거래. 그리고 원추부 아래쪽에서는, 됐죠? 원추부 아래쪽에서는 강해진 자유소용돌이가 돌면서 강제소용돌이를 만든대요. 이미 그 아래쪽에서는 강제소용돌이를 만들어낸답니다. 끊어주시면 되겠죠? 자, 잘 보셔야 돼요. 일단은 처음 기계로 들어왔을 때에는 자유소용돌이가 된다고. 괜찮습니까? 중심부로 갈수록 원주 속도가 높아져요. 근데 공기가 아래로 점점 내려갈 거 아니야. 자, 그 아래로 내려가서 원추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거기선 강제 소용돌이가 된다고. 괜찮습니까? 그럼 이미 이 기계에서도 나오지 않아? 혼합 소용돌이잖아 지금. 그렇죠? 어디 제일 빨라? 자유 소용돌이, 강제 소용돌이, 경계 지점. 거기가 제일 빠르겠지. 그렇죠? 이미 본문에서 얘기했잖아. 됐죠? 물론 우리 이 기출에는 그걸 묻진 않았어요. 기출에서 그걸 묻진 않았어요. 근데 물어도 이상할 거 없어요, 전혀. 괜찮죠? 계속 가볼게요. 자, 강제 소용돌이는 용기 중앙의 내통에서 혼합물이 없는 공기로 흐르게 되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백이 된다. 뭐 여긴 뭐 별 문제 없네요. 바깥으로 공기 빠져나가는 거.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자, 강제, 그 다음에 자유, 혼합 각각 문단별로 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계 원리에 적용. 그렇죠? 이 지문은 크게 네 개 파트로 구분해서 정리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고 풀 것인가. 이게 네 개 파트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일단 체크해 놓고 시간 드릴 테니까 뒤쪽에 문제 보세요. 문제로 넘어갑시다. 일치하지 않는 거 찾으라고 했죠. 나머지는 그러면 일치하는 거니까 다시 정리해 주셔야겠죠. 정확하게 맞는 말 왜까지. 보자. 자연에서 발생하는 소용돌이는 모두 자유소용.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괜찮습니까? 이 우리 지문에 근거하자면 그 중에서 이제 태풍, 그렇죠?
태풍 얘기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한번 볼까요? 배수구에서 멀어지면 원운동을 하는 물. 됐죠? 자, 본문에서 얘기했던 거 그대로 가야 되는 거야. 됐죠? 배수구에서 멀어지는, 뭐 배수구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는 자유소용돌이 가야 되는 거죠, 일단. 됐어? 자유소용돌이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첫 번째 문단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중심부에서 거리가 멀어진다, 가까워진다, 요거 봐야 되겠죠? 중심부에서 멀어지면 속도 느려진다. 확인할 수 있죠? 멀어지면 느려진다. 괜찮죠?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우리는 아까 이걸로 해놨으니까, 그렇죠? 위아래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게 편리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뒤에 강제소용돌이는 됐죠? 강제소용돌이 얘기했으니까 고체처럼 회전하고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 다음에 회전 중심 속도가 0이다. 중심 속도가 0. 됐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분체 분리기는 자유소용돌이로 강제소용돌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맞죠? 자유소용돌이 처음에 하다가 밑으로 공기 내려보내서 강제소용돌이로 바뀌는 거잖아. 됐죠? 분체 분리기 자체가 그런 거였죠. 또 다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본문에서 예시로 들었던 그 사이클론 청소기. 그게 분체 분리기랑 같은 원리인 거야. 됐죠? 자, 마지막 거. 용기 안에 강제소용돌이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 있어야 운동을 유지할 수 있다. 저어줘야 된다고 했죠? 저어줘야. 그래야 회전 운동이 유지가 되죠. 근데 이거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도 돼요. 우리 컵에 있는 물 이렇게 젓더라도 내비두면 점점 느려지다가 멈추잖아. 똑같지 뭐, 그게 이제 계속 저으면은 계속 돌잖아. 오, 얘기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답 일단 1번이었고요. 다음, 기억. 그렇죠? 가운데가 오목한 소용돌이 얘기하고 있네요. 이거 보기 되게 얍실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봐봐. 물이 회전할 때 원심력과 압력은 서로 관련이 없다. 원심력에 따라서 압력이 달라요. 어떻게 까지. 그게 나머지 보기랑 관련이 있거든. 자, 중심부는 압력이 높아요. 그렇죠? 높음. 주변부는 압력이 낮은 거라고. 괜찮아? 여기까지 도착해야 됩니다. 1번 선택지를 이렇게 만든 건 이 압력이 높다 낮다에 대한 개념을 한 번쯤은 떠올려야. 2번 봐봐. 중앙 부분으로 갈수록, 됐죠? 중앙 부분으로 갈수록 압력이 높으니까 물 입자의 양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적어지는 거지. 압력이 높으니까 물 입자가 적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요 모양 되는 거라고 했잖아. 괜찮습니까? 자, 컵의 반지름이 클수록, 됐죠? 반지름이 클수록이야. 물을 회전시키는 에너지의 크기는 작아진다. 얘만큼은 별표. 얘는 별표. 보기 좋아요. 이런 보기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이 문장을 그대로 쓰지 않았거든. 반지름이 클수록, 반지름이 작을수록이라는 말이 없어요. 대신에 뭐라고 돼 있어? 찾아. 반지름에 비례하여 라는 말이 하나 있어요. 반지름에 비례하여 뭐가 바뀌는 거야? 에너지의 크기가 아니라? 그렇죠. 원주 속도가 달라지죠. 괜찮습니까? 됐나요? 이게 단계 아니라 컵의 반지름이 커질수록 변화는 뭔가가 있어요. 변화는 뭔가가 있다고. 근데
그게 에너지의 크기가 아니고요, 일단. 그리고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괜찮습니까? 다시 한번 내가 이걸 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겠어? 변형할 거라고 이 문제를 풀었다고? 나 이거 알아 라고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문제는 어차피 바뀌어요, 선택지가. 괜찮죠? 그 선택지를 바꿀 때 고려할 요소 중에 하나라고 이런 게. 괜찮나요? 어. 됐죠? 이게 모의고사 지문을 시험 범위에 집어넣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이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고는 아, 나 아는 것 같아. 이거 풀었으면 뭐 하냐고 이게 안 나오는데 이걸 내는 게 아닌데 얘를 바꿀 건데 왜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해야 맞는 말이 되는지 이걸 공부해야지. 됐어? 자, 뒤에 갈게요. 컵 속에 회전하는 물의 압력이 커진 부분은 수면이 높아진다. 이거 참 2번이랑 정반대 얘기잖아. 그리고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뒤집었죠. 물의 압력이 작아진 중심부가 오목해진다 라고 얘기했던 거잖아. 그걸 반대로만 얘기했네요. 4번이 맞는 말이죠.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결국 무슨 얘기야? 컵 속에 회전하는 물의 압력이 커진 부분이 주변부라고. 주변부. 주변부. 압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수면은 높아지는 거라고. 됐습니까? 중심부는 압력이 높아졌으니까 수면이 낮아지는 거고 물의 입자량이 적어지는 거고 주변부는 물의 입자량이 많아진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2번 선택지랑 4번 선택지는 왔다 갔다 장난치기 되게 좋아요. 요 말만 짜맞추기 해서. 됐죠? 2번, 4번 두 개 묶어주세요. 요를 두 개. 두 개. 됐죠? 자, 5번. 외부 에너지를 더 가하더라도 회전 중심 수면 높이는 변화가 없다. 더 세게 돌리면 가운데는 더 오목해지고 가장자리는 더 높아지고 원심력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 원심력에 따라 압력도 달라질 테니까. 그 얘기하는 거죠. 5번도 그래서 잘못됐죠? 변화가 있죠. 됐죠? 문제 없나요? 결과값까지 써놔, 여러분들. 회전 중심의 수면 높이는 어떻게 된다고? 올라간다고. 괜찮아? 넘어가겠습니다. 니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니은. 각 속도가 똑같아져 마치 팽이가 돌듯이 물 전체가 고체처럼 물 회전하네요. 됐죠? 가볼까? 각 속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빨라지고. 뭔 소리야 이거는? 이상한 얘기죠? 자, 2번. 단위 시간당 각도가 변하는 비율. 야, 이게 뭐야? 이게 각속도죠? 괜찮습니까? 각속도죠? 말 바꾸기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각속도. 얘는 각속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각속도가 수시로 달라진다고? 이것도 뭔 소리야? 그러면 날릴 수 있죠, 이제? 그렇죠? 수시로 달라지는 뭐 이런 건 아니죠? 자, 3번 갑시다. 각속도는 회전 중심에 가깝든 멀든 상관없이 일정하겠군. 그래서 고체처럼인 거잖아. 괜찮습니까? 어느 곳에서건 각속도가 동일해지면 마치 고체 팽이가 돌듯이 돈다고. 됐죠? 그 맥락이 지금 본문에 이야기했던 맥락인 거죠. 4번. 강제 소용돌이 수면 어느 지점에서건 원주속도는, 원주속도, 각속도, 원주속도 구분해야 돼요. 강제 소용돌이 원주속도는 중심부, 주변부 달라요. 괜찮습니까? 자, 5번. 강제 소용돌이는 자유형 소용돌이와 같은 원주속도. 반대죠? 괜찮습니까? 강제랑, 됐죠? 강제랑 자유는 두 개가 반대였다고. 그렇죠? 얘가 올라가는 지점에서 얘는 내려갔고 얘가 낮아지는 지점에서는 얘는 높아졌었다고.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개 정반대로 돌았어요. 속도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부분에 메모해 놨고요. 두 번째 문단 마지막 부분에 메모해 놨습니다. 우리 됐죠? 화살표 가지고 됐죠? 나머지 아닌 것까지도 다 확인했으니까 넘어갑시다. 얘는 쉽죠? 태풍의 눈이래요. 그러니까 태풍이니까 일단 혼합소용돌이죠? 그렇지? 일단 혼합소용돌인 상태죠? 그때 중심에 해당한다 라고 얘기해요. 태풍의 중심 부분은 자 혼합소용돌이 어떻다 그래서 바깥 부분, 중심 부분 어디가 강제, 어디가 자유? 바깥쪽이 자유, 중심부로 모이면 강제. 괜찮습니까? 됐죠? 그러면 중심에 해당하는 거. 됐죠? 강제 소용돌이죠? 1번, 2번 날아가고 일단. 됐죠? 자, 그 상태에서 경계층에 해당하는 부분은 태풍의 벽이래요. 경계층. 제일 뭐가 높아? 원주속도 높다 그랬죠? 바람이 세게 분다고. 강하게 분다고. 됐죠? 4번 날아가네요. 됐지? 문제 없죠? 마지막 거. 이는 윗글에서 그림의 A에서 C 중에서 A에서 C가 어딨어? 아, A에서 C, C가 이거구나. 아, 자유소용돌이와 강제소용돌이의 교차점. 됐죠? 교차점이 제일 빠른 거라고 그랬죠? 그럼 결국 5번 되는 거네요. 됐습니까? 5번. 이거 하나씩 하나씩 날려가세요. 선택지 요런 형태의 문제는 무조건 하나씩 제껴가는 겁니다. 세로로 보세요. 세로로. 그렇죠? 정답 5번. 넘어가셔서 그림 나왔네요. 아까 우리 마지막 문단에서 설명했던 거예요. 자, 그냥 그림에서 한 번만 설명하고 갑시다. 입구로 들어와요. 돌아. 그치? 여기서 돌아. 돌면서 이 벽면에 먼지가 붙어서 먼지는 일로 내려와요. 그치? 떨어져. 그 다음에 공기는 계속 돌면서 내려와. 됐죠? 그러면은 원추부가 여기서부터라 그랬으니까 여기까지는 무슨 소용돌이? 자유소용돌이. 자유소용돌이. 그 다음에 원추부 아래부터 강제소용돌이 바뀌는 거지. 됐어? 그래서 점점 내려왔다가 여기로 올라가서 빠져나간다고. 됐죠? 그 얘기 한 겁니다, 사실. 마지막 문단에서 얘기한 게 이 순서를 얘기해 준 거예요. 작동 원리를. 본문 가볼게요. 자, 가에서는 끊어주시면 되겠죠? 가. 그림 위에 여러분들 자료로 봐주세요. 왔다 갔다 하기가 좀 그러니까. 자, 가. 원통부에서는 소용돌이가 시계방향으로 돌아서, 됐죠? 혼합물의 원심력이 작용하겠군. 이건 뭐 문제 없죠? 요건 문제 없죠? 넘어갈게요. 자, 가보다 나에서 끊어주시면 되겠죠? 가보다 나에서 원통부보다 원추부에서 소용돌이의 원주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겠군. 됐습니까? 자, 가보다 나에서 그럴지 어떻게 알아? 강제 소용돌이 중심부로 갈수록 속도 빨라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더 빠른 거예요. 바깥쪽,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유 소용돌이 주변부랑, 됐지? 강제 소용돌이 중심부랑 비교하면 되는 거지. 됐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는 말? 내려갑시다. 자, 다에서 모인 쓰레기나 혼합물이 라 내부에서 도는 소용돌이를 통해 외부로 이게 뭔 소리야? 아 문제 왜 갑자기 허접해? 외부로 먼지를 외부로 내뿜으면 어떡하냐? 외부로 배출 안 돼요? 어디로 가? 다로 향하게 되겠죠? 뭐 잘 나가다 말고 1번, 2번 솔직히 1번, 2번까지 문제 선택지 되게 좋았어 지금. 선택지 되게 좋았어. 3번에서 갑자기 먼지를 뿜어낸다고? 말까지 더듬네. 됐죠? 먼지 뿜어내면 안 돼요. 됐습니까? 아, 물론 이건 돼요. 이건 돼요. 자, 이건 됩니다. 다에서 모인 쓰레기. 됐죠? 이건 혼합물은 그대로 밑으로 모이는 거고 말고 가에서 나로 내려온 공기가 됐죠?
소용돌이를 통해 외부로 배출. 이건 맞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기는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자, 4번이랑 5번도 좀 체크를 해봅시다. 밑에. 자, 라의 반지름이 커지면. 됐죠? 라는 내통이네요. 반지름이 커지면 라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소용돌이. 이게 무슨 소용돌이? 라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소용돌이. 이거 무슨 소용돌이? 떠듬떠듬 기억을 더듬지 마시고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마지막 문단. 공기가 빠져나갈 때 무슨 소용돌이? 강제 소용돌이. 됐어? 됐어? 그러면 다시 강제 소용돌이와 반지름의 관계. 강제 소용돌이 몇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돌아가셔야 돼요. 지금 다시 본문. 두 번째 문단 가야지. 그렇죠. 그렇지? 원주 속도 비례 반비례 이거 봐야겠죠?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꾸 너네 기억하려고 하시면 큰일 나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당장에 너네가 기억할 수 있더라도 이건 지금 단기, 방금 전에 글 읽었잖아. 내일만 돼도 그렇게 못 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확인하세요, 무조건. 됐죠? 자, 요거 4번 선택지 되게 좋아요. 정답이 3번이었다라는 걸 일단 차치해 두고라도 4번 선택지는 되게 좋아요. 자, 단계 다시 한번 봐봐. 라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소용돌이가 강제 소용돌이다. 이게 1단계. 됐지? 그리고 강제 소용돌이는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가? 2문단. 됐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4문단의 정보랑 2문단의 정보를 혼합해서 4번 선택지의 진위를 판단하는 거랑. 되게 좋은 선택지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나중에 난이도가 더 높아진 비문학 독해가 가능해져요. 괜찮습니까? 자, 5번 갈게요. 산업용으로 돌조각을 분리한다면 가와 나의 충격이나 마모에 강한 거. 아, 벽면에 부딪힌다고 했으니까 뭐 이건 어려울 거 없네요. 벽면에 부딪힌다고 했으니까 그 벽면이 더 튼튼해야 되겠죠. 뭐 그 정도 맥락 잡아두시면 뭐 선택지 문제는 크게 어려울 거 없었네요. 됐죠? 오케이. 이 정도까지 마무리해 두도록 합시다.